오영훈 제주 제2공항 건설 입장 표명하라! 표명하라! 국회의원 송재호 제주 제2공항 건설 입장 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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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도의회 민주당 도의원 29명 제2공항 건설 입장 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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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기자회견 성명서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성명서 제주지역 민선본 오영훈 송재호 국회의원과 성산읍 지역구 고영호 도의원에게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가 2015년 성산지역을 제주 제2공항 입지 예정지로 발표한 이후 제2공항 반대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운동과 이에 편승한 정치인들의 무책임으로 인하여 제2공항은 아직도 정상 추진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되는 제2공항 여론조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 정치인들의 무책임이 만든 작품의 다름이 아니다. 대형 국책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로 결정화되는 작태에 대해 공분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원희룡 도지사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제주지역 위성본 오용훈 송재호 국회의원이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제2공항은 정상적 추진이 되고 있을 것이다. 위성본 오용훈 송재호 국회의원 3인은 4.15 총선 이후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갈등 해소를 위해 무슨 활동을 했는가?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합의 만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한 것에 이외에 무엇을 했는가? 송재호 의원은 제2공항에 대한 정책 결정이 매듭지어 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저 터널 도입 논의 조정까지 주장을 하였다. 무책임의 극치이다. 위성군 의원은 서귀포시 선거구를 지역구로 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국정을 다루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제주도 국회의원 민주당 도의원들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한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에서 특위는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고 결과적으로 제주사회의 갈등을 조장해 왔다. 특히 박원철, 홍명환 두 도의원은 사실상 제2공항 반대활동을 해왔다. 이 중 홍명환 도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주장보다는 제2공항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자신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열하여 홍보활동에 거의 전념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제2공항 여론조사 공정관리 공동위원회로 홍명환 의원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홍명환 도의원이 여론조사의 공정 업무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 홍명환 도의원은 당장 여론조사 공정관리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찬반 여론조사 결과 이후에도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지역구 서귀포시 지역구 의원인 위성건 제주도 국회의원 오영훈 송재호 이 3인에게 있음을 미리 지적해두는 바이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빙자해서 더 이상 도민을 기만하지 말라. 우리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제주도의 100년대계를 위한 소신을
기대한다. 성산읍 선거구역 고용호 도의원에게 제2공항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제2공항 예정지가 있는 성산읍의 도의원으로서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소신을 찬반 여론조사 이전에 밝힐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산읍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9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 귀농귀촌 제2공항 찬성연대에서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저희가 오늘 뭐 조금 여담이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여론조사가 결정이 되었고 여론조사의 반대측과 저희 찬성 측에서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민주주의적인 면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홍보 활동의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갈등들이 표출이 되어 저희 수산리의 현수막 개첨한 부분을 한 10여 개를 이틀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그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 어제 서귀포경찰서에서 자 CCTV 확인한 결과 수산의 어느 지역에 포터를 탄 두 분이 저희가 개첨한 현수막을 띄고 있는 장면을 포착을 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는 아직 내지 않았지만 오늘을 필두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자,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지금같이 폭력적인 행태를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폭력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자행이 된다면 저희 찬성단체도 마찬가지로 그 폭력에 항거할 것입니다. 이건 누가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주장을 서로 인정하고 그 주장에 본인들이 나서서 인정해달라고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향후 이런 결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현재 건설촉구 범도민연대 밴드에 저희 활동 내역과 저희 기부금 내역 일일이 반대단체에서 저희 회원으로 가명으로 저희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저희 활동 내역과 심지어는 기부금 내역 그런 것들을 일일이 반대단체에 퍼날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단체는 내일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 표명을 내일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자태까지 보여가면서 굳이 제2공항을 막아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둑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김해신공항 바둑도 지금 심지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특별법까지 발의하면서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주도 국회의원들, 제주도 도의원들 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산의 부울경, 바덕도 신공항을 위해서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미쳤다고 특별법까지 발의해 가면서 바덕도 신공항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똘똘 뭉치는 겁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여당, 야당 합의를 이뤄 바덕도 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정치권에서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도대체 제주도 국회의원 3인 위성분
송재호 의원은 왜 제2공항에 대하여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필두로 제주도 국회의원 3인, 민주당 도의원 29명, 저희 여론조사 2월 15일, 16일, 17일 저희 찬성단체는 처음부터 이 여론조사는 또 다른 갈등의 조정이고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 여론조사 저희는 하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갈등에서 특위, 제주도청, 국토부 3자 합의에 의하여 편협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로 합의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여론조사에서 어찌 됐든 주민의견 수렴으로 참조를 한다고 하였기에 저희도 찬성의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자, 제주도의 언론사, 제주도 정치인, 제주도 도민 여러분, 제주의 백년대계 국책사업입니다. 제주 제2공항 이번에 무너지면 향후 10년, 30년, 50년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향후 또 다른 국책사업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는 언제 국책사업을 유치할 것입니까? 제주도의 1호 국책사업입니다. 도민 여러분, 제주도 1호 국책사업입니다. 제주도의 5조가 아닌 10조, 20조가 경제적으로 돈이 풀립니다. 과연 그 돈들이 제주 도민들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과연 반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돈들이 대기업들이 다 가져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제주도 경제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다들 죽겠다고 난립니다. 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치단체에서 감안하지 않고 왜 살피지 않으며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잘못된 정치와 이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2월 15, 16, 17일 여론조사에서 꼭 찬성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